네, 자, 점수도 점수지만 뭐랄까요? 지금보다 바닥 여부를 논하거나 어떤 점수에 대한 어떤 그 얘기보다는 지금보다 나아질 상황 혹은 더 나빠질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고 여기에 대한 논리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주목을 하시면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뷰티풀 굿모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수급과 시간의 거래 보고서 종목 보겠습니다. 밤낮으로 이 종목을 찾아다니는 정사은 아나운서, 먼저 시간의 거래 종목부터 전해 주십시오. 네, 시간 외에서 주목했던 건 바로 투자였습니다. 기업이 혹은 기업에 돈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어제 시간회에서 시세를 냈습니다. 먼저 테라제네텍스 보겠습니다. 자회사를 이 롯데헬스케어가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상한가 터치를 했고요. SDN은 51억 원 자사주 매입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큰 돈을 쓴건 정부였습니다. 이 정부가 작정하고 반도체를 키운다고 합니다. 5년간 340조억 원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시그네틱스도 5% 가깝게 시간외에서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규장에서 반도체주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도 테마주는 역시 못 잃어라는 시간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품절주가 다시금 주목을 받았고요. 코데즈컴바인 신라섬유 이 같은 테마주의 상한가 4%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뭐 저기서 이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뭐 상승과 더불어 이제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상승단에서 최근에 반도체가 괜찮아서 반도체 종목 여기서 이제 시그네틱스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시그네틱스는 사실 지금 현재 시총이 1,500억밖에 되지 않는 이제 소형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대기업이 이제 대주주가 영풍 계열입니다. 그래서 영풍 계열이기 때문에 대주주 계열 사국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한해 이제 매출액이 보면 2,700억에 이제 한 190억 정도 탄탄한 영업이익을 냈는데 1분기에 이제 한 690억에 이제 26억 정도 났는데 제가 뭐 2, 3분기에 계속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관련 업체인데 올해도 지금 현재 계속 매출액은 탄탄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000원대 중후반에 거래되다가 지금 이제 1,7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서 이제 어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과 더불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한 55만 주 팔았고요.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한 70만 주 정도 최근 한달 동안.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건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한 12만 주 정도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팔았던 매도를 다시 사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으로 보면 한 1,750원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2,200원까지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1,60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부분을 가진 회사예요? 반도체 패키지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패킹한다고 후공정에서 이제 만들면 그거를 이제 그 뭐냐 싸서 이렇게 패킹한다는 느낌의 그런 전반적인 반도체 패키지. 네네네. 이렇게 주가가 지금 사실 다른 반도체 주식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마음고생을 하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업체로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온다. 사업 분야로 봤을 때이 종목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료나 트리거, 기대가 되는 요인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그거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이주식 말고 사실 반도체주들이 다 하락했습니다. 안 올,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반도체 주들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뭐 이런 주식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재료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대열에 합류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동진 세미캠 뭐 그다음에 이제 테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 올라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선취매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관련 어떤 장비들이 전반적으로 다 삼성전자의 상승을 이어받아서 네네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질 네, 것이다라는 그렇게 의견 보고 있습니다. 속에서 특히 간밤에 시간의 거래 특징주 가운데에서 시그네틱스를 뽑아 주셨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를 봤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간
2거래일 연속해서 보낸 종목들 위주로 픽을 해봤고요. 먼저 외국인 네, 연속 매수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에 반영될 그 호재가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큰 금액의 호재가 나왔죠.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 삼성전기를 담아냈고요. 또 방한 후에 LG부터 찾아간 옐런 장관입니다. 한미 배터리 동맹 강화를 밝히면서 관련주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화학을 담아냈고 각각 1.69%, 5.37%로 어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세 한도 상향 소식이 있었죠. 네, 역시나 실적 기대감 받으면서 호텔 신라도 담아냈습니다. 네, 기간의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은 이미 확보된, 그러니까 확인된 실적에 조금 더 무게를 둔 느낌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투자 성과를 공유하는 그 중간 배당 결정 소식을 전했고요. 삼성물산은 여성분들한테 또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9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 9호 버킷백이 무려 누적 판매 2만 개 돌파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반영될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2% 상승을 했습니다. 네, 삼성 SDI는 말레이시아 배터리 공장 그 증설 시작을 알렸고요. 네, 각각 또 아프리카 TV 이마트를 담았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생중계권을 확보했고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가능성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수혜가 기대되면서 이마트 역시 담아내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연속 수급 종목 체크해봤습니다. 상당히 여기서 특징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대형 주들을 이제 대표 주들을 사고 예, 있어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뀌고 있고 그 중에 제가 보면 이제 많이 이제 초반에 아직 덜 오른 주식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예. 외국인 매수 종목에는 이제 호텔신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면세 한도를 600불에서 이제 800불로 상향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통과된 건 아니에요.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한번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거쳤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호텔신라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9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거를 이제 기관들이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투신권, 보험사들이 다 팔았고 개인들도 한 14만 주 팔았거든요. 그래서 기관도 한 45만 주 매도를 했고 개인이 14만 주 매도한 거를 외국인들이 59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이 팔다가 이제 20만 주 정도 팔았는데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와 더불어 개인 면세 한도 확대와 더불어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거리두기 상향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해외 관광객 개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식을 꼽아봤고요. 매매 가격은 이제 7만 200원에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8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만 7천 원으로 잡아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한 달 내내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와 더불어 이제 최근에 연기금과 기관들이 매도세에서 매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지는 않고요. 개인들이 지금 올라갈 때마다 아마 최근 들어 매도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대비 덜 빠졌거든요. 이 주식이. 그래서 아마 다른 대형주, 중대형주입니다. 2조 7천억 대는 중대형주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움직이지만 한번 턴을 하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한번 목표가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잡아보셔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호텔신라가 모텔신라가 된 지 한참 됐습니다. 여인숙신라까지 떨어질 뻔했는데 네네네. 드디어 이제 콘도 정도로 올라옵니다. 1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아, 그래요? 작년에 최고가인 10만 원. 네. 이게 사실요.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했을 때 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제일 먼저 오를 주식 호텔신라였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그때 이제 호텔신라가 보면은 과거에 중국인들이 왔을 때 그 앞에 차가 너무 많아서 교통이 막힐 정도로 심했었는데 이제 그게 언제가 되느냐. 이제 그 타이밍은 뭐 올해가 넘어갈지.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중국에 옵니까? 언제까지 이제 걔네들이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느냐 아니면 백신을 맞느냐, 추가적인 백신을 맞느냐에 따라서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오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관광이 온다 그러면 면세점이 옛날에 롯데 쇼핑 1위였는데 예. 호텔신라가 1위로
합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한참 됐습니다. 한 1, 2년 됐고요. 그래서 호텔신라랑 지금 롯데랑 아직까지 면세점 가지고 이제 1, 2위를 싸우고 있는데 면세점뿐만 아니라 신라스테이 매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가격이 안정적인 저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없어서 지금 이게 이제 10만 원대에서 그래요. 이제 한 30% 빠졌거든요. 그래서 낙폭 과대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네. 지금 매수 7만 원대는 괜찮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서 망고 빙수를 얼마나 많이 사주는데. 저도 한 번은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니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비쌉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가 사실 사업 부분이 면세점이 제일 많아 이제 기여하는 수익에 기여하는 게 많아서 면세점 신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격적으로 정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지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닥은 다져가고 있다. 길게는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호텔신라 봤고요. 기관 특징주도 봐야죠. 네, 기관 네. 특징주는 워낙 다들 다른 것들은 대형주고요. 뭐 예. 그래서 뭐 대부분 한 번씩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그 저기 아프리카 TV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주식은 이제 최근에 작년 이제 말까지 해서 거의 25만 원까지 거의 터치를 했다가 지금 현재 3분의 1까지 빠져서 최근 들어서 이제 자칫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8만 원대 초반에 그 7만 6,800원까지 찍고 지금 이제 8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안정적인 플랫폼과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매출 광고 매출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낙폭 과대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그래서 근데 그런 수량은 크지는 않고 개인들이 5만 3천 주 샀고 한 달 동안 외인들이 이제 2만 주 정도 팔았고 기관들이 한 4만 5천 주 팔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 투자에서 5만 주 정도 최근에 사고 있고 연기금에 한 10만 주 정도 팔았는데 어제부터 다시 2만 주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정도 되는 중형 주인데. 지금 이제 NFT랑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긴 하지만 광고 수익이라든가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랑 더불어서 안정적인 뭐 매출이 나올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낙폭 과대 종목으로 꼽아봤고요. 예, 매수는 이제 89,600원에 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대비 절반 가격인 한 12만 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별풍선 한번 쏩니까? 저는 별풍선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쏘고 하면 저기 매수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저번에 보면 저 별풍선에 대해서 폐해서 뭐 몇천만 원 초등학생이 뭐 네. 쏘고 그래서 뭐 문제가 네.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계속 하나 봐요. 근데 저는 별풍선 쏘는 거. 네네네.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VJ뿐만 아니라 수익이 괜찮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게임도 그렇고 이제 게임하면 거의 이제 이쪽에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는 아까 확고한 그런 광고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한번 만들까요? 여기서 별풍선 받는 거요? 네. 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아프리카 TV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사모펀드 특징주와 또 보고서 특징주도 함께 보시죠. 정서한 아나운서. 네. 오늘은 별풍선 대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팀 많이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댓글로도 많은 사랑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네, 사모펀드 매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금융주를 담아내더니 오늘은 또 자동차를 잔뜩 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단 각 섹터의 큰형들을 좀 담아내는 모습이 보이고요. 제일 큰 형화죠. 예, 삼성전자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와 기아를 매수했고요. 2차 전지 쪽 가장 큰 형님이 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네, 이 자동차 건설 인적 분할 소식을 전했던 코오롱 글로벌도 함께 매수를 했고 코오롱 글로벌은 7% 강세로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사모펀드는 단기적 절대적 수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기업마다 다른 호흡을 염두하고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호흡을 염두하고 또 매수를 했는지까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한샘 리포트부터 볼 텐데요. 이 인테리어 업체로 유명하죠. 이 부동산 정책 수혜 관련주로 이 건설주와 함께 동반 시세를 내기도 했는데 최근 원자재 상승 리스크가 확
확장이 되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도요, 제목이 2분기 와신 상담이었습니다. 제목에서도 이 원가율 상승과 매출의 감소로 인한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네, 그 고충이 바로 느껴집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 채널을 견고히 다지고 있다라는 점도 제시가 되어 있고요. 목표가는 하향 조정이 나왔고 8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 광고 매출은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수준이나 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오픈 예정인 이 오픈 채팅 앱, 이 앱 어플에 대한 매출 기대를 이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가는 13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밤사이 나온 리포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야, 카카오가 그렇게 떨어지더니 이제 증권사에서 보고서들 내놓기 시작했는데 했네요. 여전히 바닥권이지만 주가는. 네. 아, 우리 지금 하단 자막이 되게 재밌는데 우리 서한 아나운서가 다 준비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우린 형아들로 캐리한다. 이게 사모펀드가 절대 수익을 추구하고 또 단기 매매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업종 대표주들을 다 샀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에코프로비엠. 이게 상당히 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기아를 한번 주목해 봤는데요. 이제 네. 기아가 사실은 어제 시장에서 현대차가 분기 네. 3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났다가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 연매출이 3조도 아니고 분기가 3조 나왔는데도 예. 시장은 별로 반응을 안 했습니다. 사실 만약 테슬라였으면 제가 보기에는 10% 20% 올라갔을 재료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도 이제 뭐 기관 매도가 좀 있었고 이제 왜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아직까지 너무 어이없어서 이게 실화인가 이렇게 보고서가 예, 아직 믿기지 않는 분위기 예, 막 믿기지 아. 않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보자.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수익 실현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 어제 오를 재료인데 네, 그렇게 예. 뭐 미국이었으면 올라갈 재료인데 사실은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샀는데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팔았어요.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는 샀어요, 사실은 현대차를. 근데 개인들이 너무 시장에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예, 차익 실현하고 기관들이 이제 또 금융투자랑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나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밀렸기 때문에 저는 예. 이제 오늘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아를 한번 제가 주목해 봤는데 좋습니다. 기아가 최근 들어서 이제 사모펀드를 한 달 동안 52만 주나 샀습니다. 그거를 이제 연기금인가 그거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미국을 가는지 테슬라를 사러 가는지 연기금이 거의 27만 주나 팔았어요. 한 달 예. 동안.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한 35만 주 팔았는데 개인도 35만 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투신과 투신이 45만 주 샀고 사모펀드가 50만 주를 샀거든요. 그래서 연기금, 외국인 개인 매도한 걸 투신과 이제 사모펀드가 계속 샀는데 누가 봐도 그러면 이제 3조를 현대차가 나왔기 때문에 기아도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2조 후반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잖아요, 실적이. 네, 그래서 기아는. 분명히 이제 나와서 저도 오늘 또 이렇게 올랐다가 이게 또 실화인가 그러면서 보합에 끝날지 한번 관전 포인트긴 한데 네. 뭐 지금 현재 전기차 수요가 핫하거든요. 그래서 예. 계속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EV6 예. 수요도 핫하기 때문에 실적은 후반기에도 타이트할 거고 아마 환율의 효과도 좀 있을 겁니다. 환율이 이제 1,300원대에 거래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영업이익은 뭐 연말까지 그 계속 될 것 같고요. 3분기도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매수가는 이제 한 8만 2천 원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사실 11만 원 좀 이제 박하게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터치하면 좀 더 목표가를 상향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가 이름 어이가 없지만 저희는 전면 대응하겠습니다. 매수로 네. 대응하는 전략을 권유해 주시는 네. 것이지요. 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죠. 실적은 결국에는 심지어 적극적으로. 네. 뭐. 근데 이제 저도 현대차와 기아의 주식을 늘 응원하고 좋은데 이게 전에도 섣불리 얘기를 못하는 게 경기둔화에 사실 직격탄을 받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경기 민감 주식. 근데 이제 오를 때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매물대가 두꺼워서 팔고 하면은 오를 때마다 떨어지고 오를 때마다 떨어지고
좀 그렇게 매물벽을 소화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이제 뚫으려면 이제 매출이 더 증가를 하거나 영업이익이 더 증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3분기에는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기 수요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프리미엄 이제 그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들한테 이제 할 때 전가되는 뭐 이렇게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도 줄어들고 있고 환율 수익도 그렇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좋아질 거고 또 하나는 현재 유가가 이 정도 선에 있을 때는 전기차 수요는 더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현대 기아는 전기차 모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현재 업계 2위의 전기차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자동차는 방향을 선턴을 하면 오래 갑니다. 아. 그쪽 방향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가속 페달 밟습니까? 네, 뭐 요게 뭐 한번 상승을 하고 하면 알겠습니다. 10만 원 뚫으면 또 10몇만 원 언제 얼마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저희 루키님 지적처럼 현대차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30분 전부터 주가가 움직여서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전 유출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있는데 오늘 기아 실적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보고서 특징주 가운데에서 우리 매니저님 카카오 꼽으셨어요? 카카오가 사실은 이게 네. 뭐 17만 원, 20만 원 뚫느냐 그랬는데 국민 카카오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카카오를 사서 힘들어 하실 텐데 네. 이게 이제 17만 원 갔다가 지금 이제 7만 원, 6만 6천 원 갔다가 지금 7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이거는 실적은 사실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고 자회사와 더불어 이제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포털 업체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규제 그다음에 독점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 때문에 지금 빠졌는데 뭐 견조한 광고 매출이 계속 되고 있고 자회사들은 계속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수급만 측정을 했습니다. 수급만 보면 현재 이제 32조 정도 되는 시총에서 이제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이제 한 달 동안 보면 개인들이 100만 주를 팔았어요. 그거를 외국인이 70만 주 샀습니다. 아, 받았군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30만 주를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이 이제 연기금은 이제 지금 연기금은 팔았다 샀다 하면서 이제 보합으로 맞췄고 보험과 투신에서 지금 현재 24만 주, 20만 주 정도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은 개인들이 샀다가 이제 털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상승장에서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 종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온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매력적인 것 같아서 매수 가격은 73,7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그다음에 설절가는 7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목표가도 아주 높게 주시지는 못하고 근데 11만 원 정도면 뭐 그렇죠. 너무 좀 무겁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기관들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고요. 그전에 개인들이 뭐 너무 많이 샀는데 아마 제가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이 많이 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잘 소화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증권사 목표가는 13만 원입니다. 오늘 목 감기 걸리셨다고 하는데 다 나으신 것 같아요. 거의 나았습니다. 아침까지 목이 아팠는데 이제 저희 성공 습관 투데이의 마법에 걸리셔서 감기가 다 나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자, 무료방송. 네, 오늘도 4시에 네이버에 이제 조기준 대표 치고 들어오시면 4시부터 최근에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이제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목표가 한번 더 재설정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수 향방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주식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4시부터 5시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BN 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